하던 산림만세 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또한 산림운동 이후 이어졌던 한국한국사회 칠곡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동반하시며 이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건너가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미사를 시작합시다. 이제 보호되어서 뒤로 돌아가주십시오. 입당하신 주변의 강국을 만들어서 성가 440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축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그분들의 그러한 위대한 뜻과 삶을 오늘 우리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자유를 소리하는 나이다. 죄다시오, 죄다시오, 죄의 끝나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경이신 성공하려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끄시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 이끌으시고 이 시대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늘에서 영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악령은 바선이 되고 바선은 스프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악령의 권능을 잡고 바수원의 정의가 머무릅니다.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안과 신뢰가 됩니다. 그는 나의 백성이 평화로운 거처에 안전한 거주리라 걱정 없는 안식처에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워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무니다. 주님은 당신께서에게 말을 말씀하신다. 자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춥니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흩어버리라. 주님은 당신께서에게 말을 말씀하신다.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맺다. 전가 그분을 걸어가고 그분을 그대로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말을 말씀하신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산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스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찬양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와 정의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다 차별과 배척이 없고 진정한 참여와 화해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한반도의 참 평화를 이루고 아시아의 세계 평화에 기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조상의 교회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3.1500년 일제로부터 광복이 된 지 73년이 되었지만 남북으로 갈려 이산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크나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위정자들의 그릇된 정치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한 나라를 보내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남북이 하나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고 계층 간의 갈등이 없으며 희망과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당신의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자리에 기도를 베풀어주소서. 창조 실현과 정의 실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당신께서 만드신 세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파괴되고 오염되는 것을 막고 불공정함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소서. 주님 사이에 기도를 들어주소서. 3.1 만세운동을 맞이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3.1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정의와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그들의 용기와 올바른 생태를 배우고 이웃의 아픔과 사회의 정의 구별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평화로이 살아가기를 바라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의 바람을 자비로 불어
나의 신입분을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마른 산 우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돋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정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비오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들이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맞지?
수 있습니까?